택시 호출 시장 1위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수료와 호출비 등이 종종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민간 앱에 대응해 지자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택시 호출 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어 성공적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수원시가 출시한 택시 호출 앱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택시를 부르자 2분 만에 택시가 도착합니다. 목적지를 미리 통보했기 때문에 탑승 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도착하면 미리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아싸, 결제 완료. 수원시는 지난 4월 택시업계가 주도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원시 전용 택시 호출 앱인 수원 이택시를 출시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뭐 택시업계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업계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군다나 대기업에서 이제 호출앱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료화 부분, 뭐 어떤 유료 멤버십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택시업계 쪽에 계속 경제적 어떤 경영난을 더 이게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자체 우리 수원시만의 어떤 호출앱을 좀 출시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민간 앱과의 차이점은 호출비와 수수료가 없다는 점. 또 고객이 원하는 요청 사항을 미리 택시기사에게 전달해 두기 때문에 승객들은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결제 금액의 2%가 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돼 택시 요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주 써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다음에 다시 탈 때 이제 그걸 또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없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서비스가 출시된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수원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 10대 가운데 9대는 수원 이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차이가 있죠. 도움이 되죠. 확실히 되죠. 뭐 요새 많이 올라오던데요. 하여간에 뭐 카카오 대비해서 우리가 하니까 일단 거기에서 좋고요. 그 수원서 이렇게 하니까 자부심이 있어서 좋죠. 이제 점점 늘어나는 편이에요. 하지만 민간 앱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객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겁니다.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택시가 이 그러니까 앞 정면을 불렀는데 뒤편으로 가 있고 이래가지고 잘 사용 안 하게 돼요. 위치가 정확히 안 거예요. 적립금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수원시뿐만 아니라 용인시와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의 택시 호출 앱을 잇따라 출시하는 상황. 택시기사는 수수료 없이, 고객은 호출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택시 호출 앱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